아빠. 안녕하세요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스카이허브 라운지 동편에 와 있습니다. 곧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이동할 건데요. 지금 제가 라운지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. 평소에 저라면 막 엄청 먹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바로 오늘 제주항공 스페셜 기내식을 맛볼 거기 때문이죠. 이번 리뷰는 LCC항공사 기내식 리뷰 2탄입니다. 1탄은 에어아시아였고 이미 여기서 확인해 보셨죠? 제주항공의 안심 스테이크와 비빔밥 맛은 어떨지 제가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최대한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서 맛을 잘 음미해 보겠습니다.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봬요. 이제 탑승해 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사이판 가는 비행기는 33 좌석 구조의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. 제가 여행한 시기는 2020년 2월 초인데요. 비행기는 3분의 2 정도 찼고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. 자, 메뉴판 먼저 보시죠. 감귤인의 추억 상점. 옛날 소시지랑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도시락이네요. 물론 진짜 양은 도시락에 주진 않습니다. 이는 갈배. 갈배는 1 플러스 1이에요. 오, 괜찮다. 저 요런 이벤트도 있고요. 여긴 주전부리들. 과자랑 뭐 오징어. 커피. 감귤 주스. 저 감귤 주스 맛있는 거 아시죠? 상큼하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라면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. 여기는 인스턴트 밥입니다. 밥이랑 그리고 짬뽕에다 밥 말아 먹을 수 있고 고추장 나물 비빔밥도 있어요. 이거는 패밀리 세트인데 한 2-3인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. 짜장범벅. 이거 참 맛있는데 한입거리죠? 4,000원입니다. 물론 비행기니까 이해는 합니다. 여긴 사전 주문 기내식으로 좀 더 요리다운 기내식들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주문한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세트도 있고요. 제주항공에서 가장 비싼 기내식이죠. 2만원입니다. 다 사전 주문하면은 음료도 1,000원씩 깎아주고 있어요. 제주항공에서 자기네 이름 걸고 판매하는 코스메틱입니다. 기념품으로 하나씩 괜찮겠어요. 오, 조떡이다. 조떡 봐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이판 노선에서는 안 판대요. 드디어 기내식이 도착했습니다. 비빔밥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. 딱 봐도 일단 밥도 되게 고슬고슬하니 잘 지어졌고, 자 보세요. 상추, 소고기, 지단, 당근, 시금치, 고사리, 무생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재료들이 하나하나 다 신선하고 좋아 보였습니다. 물 한 잔도 제공됐고요. 이건 후식으로 먹으라고 춘 떡입니다.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맛있었어요. 자, 스테이크 열어봤습니다. 동그란 안심 스테이크가 스파게티 면이랑, 왜 스파게티 면이 들어있지?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사이드로는 김치랑 오이 피클이 제공됐고요. 둘 다 맛있었습니다. 피클은 새콤하기보단 좀 달콤했습니다. 요건 스테이크 소스. 레드와인. 미니미니한 병이네요. 혼자 먹기에 딱 좋아요. 자, 13도로 도수는 꽤 있는 편인데 영동군에서 만든 국내산 와인입니다. 제주항공과 함께 맛있는 여행 되세요. 자, 스테이크 썰기 시작. 좀 질겨 보이는데, 자, 질겨 보이죠? 보기엔 굉장히. 하지만 생각만큼 질기지 않았어요. 안심이어서 그런가? 부드럽고 맛있고 특히 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데미 글라스 베이스 소스인데 맛이 고급집니다. 아,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. 고개 끄덕여진다. 자, 와인도 따보겠습니다. 똘똘똘똘똘똘똘똘 따라줍니다.
와인은 스윗하기보다는 좀 드라이한 와인이어서 저한테는 감귤 주스가 훨씬 맛있었습니다. 그냥 한 잔 정도 마시니까 고기랑 딱 좋았어요. 중간중간 오이 피클이랑 김치도 먹어줍니다. 느끼함을 잡아줘야죠. 아, 맛있어. 자, 야채도 먹어줍니다.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. 소스가 워낙 맛있었거든요. 좀 돈가스 소스랑은 다른데 약간 돈가스 소스랑 스테이크 소스 중간 맛? 자, 여기 이 스파게티 면도 스파게티 소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. 이것도 뭐 나름 먹을만 했어요. 면이 아주 불어있진 않더라고요. 짠! 와인 한잔 해야죠, 그래도. 이번엔 알록달록 예쁜 비빔밥 차례입니다. 밥이 제가 스테이크 먹는 동안 조금 식었나봐요. 잘 안 나오네요. 참기름 싹 두르고 이번엔 고추장! 자, 비벼 비벼. 야무지게 비벼줍니다. 쓱싹 쓱싹. 아, 한입 드시죠.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그게 한입. 야채 안 좋아하는 저도 이거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요. 스테이크랑 비빔밥 둘 다 진짜 맛있는데 비빔밥 국도 맛있는 것 같아요. 동치미 국물도 맛있고. 오, 시원해. 이번엔 떡 차례. 겉에 코코넛 플레이크가 붙어 있어요. 떡은 전혀 퍽퍽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속에는 딸기 크림도 들어있습니다. 제주항공 기내식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는데 제가 와인을 잘 못 먹어서 감귤 주스 한 잔 추가시켰습니다. 이거는 물도 안 들어간 감귤 100% 주스예요. 감귤에 자연적인 단맛 포텐이 터지는 맛이에요. 강추합니다. 제주항공과 맛있는 비행하였습니다. 뿅! 오! 사이판 왔어요. 신났어. 사이판 다른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